랍니다. 이런 짓을 할 때마다 엄마가 싫다. 또 싸워. 맨날 싸워. 그렇게 싸워. 뭐 했다고 졸리는 거야? 그래, 가자 침대로. 자, 종이 비행기가 내 꿈을 싣고 날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아무도 날 모르는 외국 땅에서 깨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러니까 로또를 사란 말이야. 뭐야, 또 강당이야? 종이 비행기? 기대다. 밧줄이 기대를 계속 치고 있다. 여기도 강당은 아닌 것 같은데. 막힌 건가? 여긴 또 뭐하는 곳이다? 아예 다른 에디오로 바뀐 것 같은데. 뭐야? 카트에 쪽지가 있대요. 자, 등불 귀신을 그린 그림이다. 등불 귀신과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마라. 가까이 왔다면 숨을 참아라. 곧 지나갈 것이다. 그게 다 진짜 대만 게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화권 게임 그거네요. 인형극장. 와, 또 지하로 가야 되는 건가? 여긴 실험, 생물 실험실. 불길하다. 벽난로다. 돌이켜보면 엄마는 우리의 건강과 행운을 축복하기 위해 성령의 돈을 태웠다고 한다. 뭐야, 돈을 태워야 돼? 태우고 싶지 않은데. 자, 일단 뭐 그러면 태울 걸 가지고 와야 되나 보네. 잠깐만요. 사운드 밸런스가 살짝 안 맞아가지고 왼쪽이 더 크게 들리네. 왜 그러지? 기분 탓인가? 자, 책상에 쪽지가 있다. 흑백무상. 자, 전설에 따르면 흑백무상은 두 명의 고대 존재라고 한다. 여느 때와 같이 같은 시찰 중 불행을 맞이한 둘은 죽음의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고 했다. 연라대왕이 그 충심을 보아. 아유, 게임질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충심을 보아 감복하여 그들에게 죽음의 사신으로서 임무를 하사했다. 죽음의 순간에 이들이 영혼을 거두러 오는 것을 본다고 전해진다.
세이브 포인트. 이것도 열고 들어가야 되나? 이게 또 뭐 퍼즐 해야 되나 보다. 자, 손이 꼭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 이 쥐고 있는 걸 찾아다가 죽어서 문을 열고 진행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러게, 조만간 채팅창 거들어 오겠네요. 아유, 내 채팅창은 왜 행복해질 수 없는 거야? 인형극 동아리. 자, 일단 이쪽으로 진행을 해보죠. 잠겨 있대요. 그럼 아래층 먼저. 그래, 자고로 공포 게임은 지하 아닙니까? 지하. 어? 자, 등에 징표를 짊어진 무릎 꿇은 사람이다. 복면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 중장이 아니야? 나무 기둥과 족쇄, 마른 피가 묻어있다. 오이씨, 불길하게. 사당의 향로라고. 자, 기도하기 전 엄마는 항상 세 개의 향을 피웠다. 엄마는 이름과 태어난 곳을 이야기한 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항상 갖고 있는 문제와 소망들의 해답을 구했다. 왜 보이지 않는 신 대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걸까? 오, 야, 진짜 이게 난 솔직히 생각보다 금방 끝날 줄 알았었거든요, 게임이. 그게 아니네. 꽤 나름 느낌이 있네. 다. 자, 성령의 돈. 이거 뿌려주면 된다 이거죠. 철문이 다 잠겨있다. 뭐지? 뭐지? 잠깐만. 감옥이 비어있어. 썩은 풀 냄새가 난다. 왜 이렇게 불안하게 그래 이거. 그러니까 공포게임은 게임인데 내가 리액션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가지고 아쉽네. 자, 일단 아까 얻은 돈을 여기다 써줘야겠는데. 어? 태우라면서. 자, 파이야! 자, 이승의 영혼들이여, 이 성령의 돈을 드릴 테니 절 지켜주소서. 지켜줘, 빨리. 아니 뭐야 이거, 파초선이야? 자, 부채야. 깃털 부채. 이제 대갈공명만 나오면 되겠구만. 그래. 뭐야 뭐야, 뭐 있나? 뭐 나오나? 어! 아! 아!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천박한 생각들은 모이고 축적된다. 그들이 삶을 얻을 때까지 막을 수 없는 흐름. 뭐 그러면 뭐 이거라도 붙여야 되냐? 안 되잖아. 숨 참고 걸어야 되나?
버텨. 좀만 더 버텨. 버텨.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이제 또 이 부채를 어디다 쓰느냐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어디로 가야 하나. 자, 옥상으로 가는 길인데 잘 잠겨 있고. 솔기의 뿌리가 자라고 있고. 아, 부채는 아까 거기다가 꼽아주면 될 것 같아, 하나는. 근데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방영실? 방조실? 클레오. 자, 이건데. 자, 미디어 시대의 영상은 이곳에 투사되고 있다. 군사 수업에선 정치적 선전물을 자주 틀어줬었다. 선생님은 항상 영상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 틀 수 있는 다른 필름이 있을까? 없어. 없다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자, 일단 나가서 틀만한 게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겠네. 방청실. 여기 뭐 막혀있고. 뭐야. 표정이래. 괴로운 표정이야. 곰팡이가 쓰러있어. 타인에게 너 자신의 죽음을 맡겨라. 이것도 제법 아닌가? 아, 향이구나. 자, 교실 중앙에 표식 없는 무덤이 놓여있다. 자, 태우지 않은 세계의 향이다. 태워야 되나? 야, 이것만 가져갈 수 없나? 안 되나 보네. 태운다. 오! 향. 위중장의 무덤? 잠깐, 중장은 이미 미국 갔어. 미국에서 저스트 비버 춤추고 있어. 왕자들의 유산은 항상 이런 식의 돌덩이뿐인가. 자, 이제 향채우러 가야겠네요. 자, 구호는 이렇게 쓰여있다. 우리의 애국에 대한 열망은 희생을 지속한다. 자, 일단 그럼 돌아가자. 아니, 숨 참았잖아요! 죽잉. 아니, 숨 참았잖아. 아, 맞아. 고개 같은 방향 보고 있으면 안 된댔지. 아,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병약한 자들의 침울한 비명. 스스로가 무능함을 발견했을 때, 너는 허약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잠깐만. 여기서 벗어내. 다행이다. 아니, 오히려 이러면은 진행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나는 아까 그 귀신 마주쳤을 때부터 다시 할 줄 알았더니. 향 피우러 가자. 그대 내 곁에 온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안 좋아, 죽었어. 자, 엄마가 있던 것처럼 해야겠다.
아, 네, 저 트위치로 온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 됐죠. 라고 하기에는 뭐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 방송 역전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자, 징표가 풀려있는 것 같다. 저 아프리카 있을 때도 캠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조만간 또 끌테니까. 캠병 도져가지고 지금 이러는거라. 이제 캠 키고서도 시청자 수 변화가 없거나 방송이 잘 안된다 싶으면 이제 또 캠병 이제 또 급격하게 얘가 멘탈이 터져가지고 아 역시 나같이 생긴 새끼는 캠 키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캠 던지고 조명 던지고 그러겠죠. 그 후에 한 백두산 전기받은 빠따니 팔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세네 달 또 한 다섯 여섯 달 안 틀다가 또 살살 또 입지로 한 번씩 또 그런 뭐 아무튼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자, 이 안에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흘러간다. 왜 치유 율무차님 나 캠 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셨잖아요. 그럼 왜 그러세요? 나 캠 키면 노잼이라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어. 자, 주석의 동상이다. 학교의 거의 모든 곳을 볼 수 있어. 그래, 볼 수 있어. 어쩌라고. 몰라, 타라고. 무등이라도 타라고. 아, 금연 맞나? 금연이라는 뜻 아니야? 아니 불 피우지 말라는 거지. 엄금. 아, 잘못 봤다. 아유, 나 한자 배웠는데 어렸을 때. 연기랑 불 같은 거 엄금한다고. 금지 진입.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따다따따따 따다따따따따따따. 아니 혀가 길어. 너도 뽀뽀할 때 혀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예, 약간 취향이 독특하시네. 정수리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특히 머리를 안 감았을 경우에는 정수리에 딱 대고서 스펠 할 정도면 굉장히 취향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귀신이야. 이건 팩트야. 음악교실. 자, 이제 음악실. 뭐 직원? 자, 교실 중앙에 세 장이 매달려 있다. 인형이 감금되어 있다. 복면을 썼다. 아니, 복면 인형? 뭔 소리야? 너도 노래 부르니? 글쎄요, 애인 정수리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퍼즐 이거 그거잖아. 짙은 순서대로 뭐 이렇게 요래 이거 아니야? 아, 이게 더 그건가? 아 맞아. 이 건반 모양 맞추는 걸 수도 있겠다. 이거 뜯어가지고 뭐 뜯을 수 있는 걸 갖고 와서. 뭔가 저분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네. 이제 자신 있게 캠 못. 아니야, 나 자신 없어 지금.
아까도 캠을 시작할 때 이러고 할까 고민했단 말이야. 나한테 이 정도도 엄청난 용기예요. 술 먹방을 하지 않는 이상 게임을 하면서 이 정도 캠을 킨다는 건 나한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지. 전등 스위치. 방송실. 뭔가 립스하고 해야 되나 봐요. 책상엔 방송 장비들이 있다. 네 장비가 더 좋아. 어휴, 학교 방송실 장비가 이래서 쓰나. 개인 방송만 못하네. 돈 좀 투자하시지. 얼마 안 드는데. 아니면 나한테 그 돈 주면 내가 맞춰줄 수 있는데. 한 그 중에 한 500 주면 한 400 먹고 100만 원으로 내가 맞춰줄 수 있어. 이거보다 좋을 걸. 커다란 8트랙 플레이어다. 교내 방송에 사용됐었다. 자,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와야 되나 보다. 자, 벽을 따라 나무가 자라고 있어. 자, 일단 다른 곳을 먼저 가봐야 될 것 같네. 어이? 여긴 또 어디야? 잠깐만 스톱. Wait a moment. 아, 여기 쇼컷. 오케이, 쇼컷. 여기 세이브 한번 하고 와야겠다. 네, 그런 거죠. 탈출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 왜 갇히게 됐는지 이유가 안 나와가지고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초반부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중장기가 30분 만에 갈리면서 많은 게 내 이상과 달라졌어. 일본에서 만든 축구로 게임이면 얘가 좀 더 어려. 그리고 중장이가 주인공이라서 함께 헤쳐나가. 아니면 얘가 좀 더 예쁘거나 아니면 아무튼 어려. 그래야 돼. 그렇게 갈 거야 아마. 일본에서 만들었으면. 하지만 대만은 가치 없지. 아니 잠깐, 중장이 또 있어? 이 장면은 뭔가 기억날 것 같다. 한쌍 인형극. 아, 그래요? 아, 그 돈 저한테 후원하시지. 네, 아니에요, 잘 사셨어요. 자, 8트랙 테이프. 아마 디럭스 에디션이 9만원 정도 할 거예요. 디럭스 에디션이 그 정도 하고. 자, 일단 방송실로 다시 돌아가죠. 아, 이거 8트랙 테이프 나와서 나오는 음을 누구야? 누가 불껐어? 누가 껐어? 누가 껐어?
와... 자, 여기 이거 써가지고 나오는 음을 맞춰가지고 뭐라는 거야? 보고! 현재是中文标准时间浙江市的五分钟。 비명소리에 더 놀란 일이. 아레스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거네. 빠바밤밤 빠바바바밤 이거대로 하라고. 오케이. 어 계속 들려주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난다. 아! 이건 별로 솔직히 이건 괜찮았어. 이건 괜찮아. 이건 그렇게 놀랍지 않아. 그럭저럭 써써해. 이 정도면 썼어. 누굴 만나도 썼어. 저 안에 인형이 있다. 어! 자 복면 쓴 인형. 전련화가 뒤틀린 손이다. 지문이 모두 달아 없어졌다. 자 이제 이 인형 가지고 아까 거기로 가야 되나? 그러게요. 운이 좋았지. 하이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주 와주세요. 여기다 쓰는 건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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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른쪽 왼쪽 선택해야 돼? 보이? 소품이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한 개 더는 그럼 어디서 얻어야 되지? 그 아까 거기 있던 게 있긴 있었는데 하나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예상 가는 곳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러려면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더 필요한데 할 것 같은데 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일단 온 김에 세이브 한번 하고도 아 혹시 여기 다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